맞죠? 김준영 반대쪽 봐야죠, 반대쪽 봐야죠. 자, 이거 빨리 해야 돼, 빨리 처리해야 된다. 네, 반대쪽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준비됐나? 물론. 자, 그럼 한번 또 가볼까? Let's go! 가자고! 가자고! 야, 이 학교는 뭔데 이렇게 또 자연에 가깝냐? 와, 그리고 또 산 또 중턱에 있네. 산의 향기가. 이런 데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또 게임을 잘한단 말이야? 자, 벌써 또 기다리고 있어. 오, 학교 야, 진짜 좋다. 야, 꽃보다 남자 아니야? 꽃보다 남자? 이 학교를 게임으로 접수하러 왔습니다! 접수! 좋아! 그럼 이쯤 돼서 우리가 한번 게임장을 만나보도록 하지. 재민아, 외쳐! 게임장! 게임장! 괜찮아, 괜찮아. 아침이라 그래, 아침이라 그래. 용살통 같아서 그래, 게임장 나와주세요! 게임장 나와주세요! 게임장! 멋있어, 멋있어. 오, 야. 야. 오. 야. 오. 잠시 후. 그렇지. 1승에 간절한 돼지 게임단 대 학교의 자존심을 건 엄마방 팀의 뜨거운 대결이 시작된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소개를 한번 해 보시지요. 오. 엄마, 난 방송 탔어. 우리는 엄마방입니다. 엄마방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엄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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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방이요? 엄마 나 방송 탔어. 엄마방. 뭐예요?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한 분씩. 네, 엄마방 1호 김민경입니다. 우리 김민경 선생님은 그럼 과목이 어떤 걸 가르치세요? 아, 저는 스페인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와! 스페라 미세 세뇨리타 마마시타. 저는 엄나방 2호 성신국제고 오피셜 인기 교사. 그 첫사랑남인가? 학교 2반 담임 고창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학교의 인기남이다. 그만큼 학생들이 바깥에 외출을 안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바깥에 외출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생긴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생긴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민아 준비한 게 있지? 예, 준비한 게 드리자.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이게 밖으로구나. 오만해도 반응이 좋네. 좋아, 좋아. 어, 여기 조정이가? 조정이가. 도전장을. 도전장을. 누가 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만. 어! 이야. 자, 본인들 소개하시죠. 워3 세계 랭킹 1위 한국사 담당 손형입니다. 아! 워크3! 워크와 세계 1위. 세계 1위요? 세계 1위? 대회에 나가신 거예요? 대회까지는 안 나가고 그냥 레더. 와, 레더로? 아니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됐어요? 게임을 열심히 했으니까.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진짜로? 아니 여기는 뭐 막 교사분들 채용할 때 워스리 막 특채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근데 가능한 팀이네. 야, 여기는 학교 선생님부터가 포스가 장난 아니구만. 아우스 포켓! 아우스 포켓! 아, 아우스 포켓 받았다! 저는 자칭 게임 천재 김성주라. 어, 자칭. 누가 봐도 게임을 잘할 것 같아. 느낌 왔어. 해보시면 압니다. 오. 1라운드 대결 종목은 오락실 격투 게임의 원조이자 90년대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국민대전 격투 게임. 드디어 시작된 한판 승부. 1대1 대결을 통해 승자가 게임을 이어가는 연승제로 진행되는데 GG게임단 승리 시 다음 라운드 진출. 패배 시엔 학생들의 소원 성취. 과연 첫 번째 대결의 승자는? 자, 그러면 1번 주자 나오시죠. 들어가! 아니, 처음부터 할까 봐 어떡해! 아니, 에이스를 1번으로 하면 어떡해! 에이스 1번으로 다 무너지는데, 아우 진짜! 저는 자칭 게임 천재 김성주. 누가 봐도 게임을 잘할 것 같아. 자, 일단 우리 1번 나와야죠. 우리 1번! 우리 1번! 바로 이분이죠!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죠!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재민아. 이겼지? 좋았어. 서로 마주보고 각자 서로에게 선전포고 한번 하시죠. 좋았어. 좋아, 좋아. 아,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아,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하시죠. 아, 먼저 하세요. 어? 아, 저는 뭐 그냥 발로 씩 밟아드릴게요. 좋았어! 좋아. 발로 씨 밟아드릴게요. 좋았어! 좋아. 그렇지, 좋아. 게임으로 밟는 거야. 그렇지. 그럼 저는 발톱으로 밟아드릴게요. 야, 발톱으로 밟으면 마이클 잭슨 아닌가? 야, 발톱으로 밟는다고요? 아, 좋았어! 네. 한국 캐릭터! 한 건도! 한 건도! 가판이 형! 얍싸미!
밑으로 뒤로. 밑으로 뒤로. 뒤라고. 뒤로. 뒤라고. 뒤로. 이렇게. 아 이렇게요. 재민아. 실력입니다, 실력. 실력입니다. 약삽하지 않아요. 자, 오케이. 자, 연승제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선수가 나가야죠. 좋습니다. 자, 자 저희 다음 선수. 2번 선수. 일단. 바로. 아, 이 친구 얍삽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 얍삽이 걸리면 다 짜증나거든. 그잖아. 계속 약간 써가지고. 뎁콘 형은 내가 아는데 얍삽이를 만약에 써가지고 학생이 이기잖아. 현실로 싸우자 그런 형이니까 좀 조심해줘야 돼. 조심해줘야 돼. 겟 레디? 가만 가만. 지금 두 판을 이겼어요. 우리 세 번째 선수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세요. 나 이길 거야? 오! 나 이길 거야? 오! 나 이길 거야? 오! 착해. 집중해, 집중해. 얘 이길 거야? 얘 이길 거야? 이런 거 당하면 안 돼. 이것도 사기 아니에요? 약속 한 거죠, 이것도. 안경 벗어, 안경 벗어. 안 보여야 돼. 보지 마. 너는 효정이를 지킨 최고의 남자가 될 거야. 최고의 남자가 될 거야. 이거 같은 걸로 같은 거. 그래 밀어. 오케이 좋았어. 잡아서 해. 아니 잡아라. 야 잘하고 있어. 봤어. 예. 잘하고 있어. 잡았어요. 그렇지. 내려. 그렇지. 얘만 생각하지 마. 야, 우리 이겨야 돼, 진짜. 약간
좋아. 어! 약삼이. 야, 좋아. 머리가 올라왔어, 머리가! 내 팔찌가 빠졌어.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래,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봐. 해봐. 그렇지. 좋아, 좋아. 게임을 하는데 슈팅을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봤어. 야, 어쨌건 이겼으면 된 거지. 예! 아니 성재 학생 왜 졌어요? 어?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기술을 많이 안 쓰던데? 아니 기술 잘 이게 안 좋았네요. 저 원래 기 썼는데 안 됐어요. 민기가 막혔네. 민기가 막혔네. 고마워. KO. 아 이게 슈팅인데. 왔어. 완전 얍삼이 아니야, 얍삼이? 아니, 이게 제일 얍삼이! 줄차기! 라제! 라닝! 고마워요, 와라! You win! 아, 용진 선수 다시! 야비한 수법! 선량한 학생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게임에 학생이 어딨어? 나도 학생이었어, 한때! 전 지금 학생이에요! 잡아야지! 잡아야지! 오케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야유를 해, 사람들은?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저희 마지막 히든 카드. 자, 좋아. 신고대 이효리.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연타 가야 돼요. 야, 얘는 기본적으로 신동 콤보를 쓸 수 있는 친구예요. 와, 신동 이제 몸이 풀렸죠. 그렇죠. 콤보 들어가죠. 중간까지.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동 씨가 이겼기 때문에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아, 나오시네요. 신동. 이게 잘 안 돼요. 성심에 잘 안. 희망. 이제 우리 마지막 희망. 자, 지금 여기는 다시 한번 빅매치로 돌아왔습니다. 청심의 마지막 주자 저희 역사 선생님 대 지지게임단의 신동! 수라군 시대. Ready? Ready, go!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 안 된다, 동아!
아쉬운 거. 자, 과연 이효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지. 적군을 못하지. 전 적군을 못해. 아이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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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자, 학생들, 이거 진짜 승부의 세계 냉정합니다. 저희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안 될 줄 알았어. 냉정한 겁니다, 승부의 세계. 1라운드 격투게임 GG게임단 승! 좋아. 술 시작이 좋고. 이겼어, 이겼어.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배틀 좀 얻을 것 같아. 어허! 잠깐만, 잠깐만. 저기, 모여 있는데. 아, 저희가 또 두 번째 게임 장소인가요? 야! 야, 이거 알지, 얘들아! 커먼 베이비! 얘들아! 이거 알지! 아, 이 게임? 이거 요건, 요것만 잘하는데. 알죠, 알죠, 알죠. 야, 이거 우리 데이트 게임으로 유명했잖아. 아쉬워서 어떡해? 이걸 너무 잘하는데, 나? 진짜. 2라운드 대결 종목은 귀여운 아기 캐릭터들이 대결을 펼치는 정통 아케이드 게임. 버튼을 열심히 두드리기만 하면 오케이. 과연 GG게임단은 2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잠깐만, 아니 뭐 대결 상대가 없는데? 자, 게임장 어디 있어? 게임장 나와라. 야, 대결 상대 없어요? 여기는? 나와주세요, 게임장. 나와주세요, 게임장. 저는 청심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 박민양입니다. 그러면 여기 네. 학교가 네. 급식이 되게 유명하대요. 네, 맞아요. 되게 유명하죠. 오늘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특식 메뉴입니다. 특식이요? 네. 원래 유명한데 특식은 더 유명해요? 대표적인 게 시저 샐러드라고. 시저 샐러드가 나온다고요? 시저 알지, 로마. 시저 알지, 로마. 로마는 뭐예요? 시저. 시저. 아, 그 다른 거 다른 거. 아, 그 로마 시대 때 시저 씨가 먹던 거 아니에요? 아, 다른 샐러드. 다른 샐러드. 영양사 선생님도 게임을. 좀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네. 지금 다섯 명이고 네. 지금 부족하세요. 왜냐면 게임을 같이 할 친구들이 여러 명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랜덤으로 저희 학생들 지목해가지고 저희 학생들을 상대로 우승을 거두시면 저희가 네, 저희 학교의 스페셜한 특식을 미국 남부식 가정식 네. 네. 제공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영양사 선생님이 굉장히 미인이셔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자꾸 저한테 많이 먹는다고 뭐라 했었어요. 그 서러움을 오늘 다른 영양사 선생님으로서 좋아, 한번 좋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저희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뭘로 골랐다, 뭘로. 제가 이기구나. 이게 좋은데? 덤블이 첫 번째 경기 100m 기어가기. 화이팅, 화이팅, 신동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신동 화이팅. 화이팅.
장난이야. 선생님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보고 싶어하는 우리 선생님의 개인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전 사실 선생님의 댄스 타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음악 여러분 댄스 타임 원해요. 어떤 음악? 제가 몸치라서. 예, 선생님 브레이크 댄스를 그렇게 잘 추신다고. 아니요, 저 몸치입니다. 킥, 몸치입니다. 갑자기 막 웨이브 하고 이러시는 거 아시죠? 갑자기 막 팝핀 막 이런 거 하시는 거 아시죠? 음악 갑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갑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아. 주세요. 음악. 아. 주세요. 파이팅. 야. 못해요 하더니. 아, 이것도. 아 너무 잘했어. 아유 이 감정이 느껴져. 아, 선생님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선생님. 아, 아. 자 다음은 누가 할까요? 최민이? 저요? 네. 먼저 제가 할까요? 자 갈까요? 자 지목해 주세요. 지목해 주세요. 너무 아름다워 별빛에 물들어 너. 엔시티즌이래. 어머, 어머, 어떻게 너무 좋아. 영혼을 바쳤어요. 아~ 재민이 형의 가장 큰 매력은? 어, 그냥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아예 옆에 있는 너무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저기 상처 눈빛 교환 한번 할까? 자, 확실히 흔들자! 자, 예!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예! 괜찮다! 생각이나. 일단 각자 게임에 임하는 각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또 팬 여러분들을 상당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게임의 세계는 냉정하지. 네, 냉정하게 하도록. 네. 가자 본 게임 가자 본 게임. 파이팅. 두 번째 경기 힘차게 말뚝박기. 달려서 달려다가 달려서 달려서 앞에서 빨간색. 아. 그렇지. 세민아 타이밍 잘 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번 해봐, 태연아. 자, 태연 선수. 아, 야. 잘못 눌렀어. 침착해. 일부러 져준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나재민이 워낙 잘해줘. 그럼요. 잘하죠? 아, 제 형은 다 잘합니다. 아, 살짝 짜증이 날 뻔 한데. 그러면 일단 약속은 약속이니까 춤을 좀. 아, 예.
누나 어떤 일인지 어떤 걸 해야 되지? 아니 아까 아니 아까 걸그룹 댄스 걸그룹 빨간 맛 빨간 맛부터 가자. 나는 정말 널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너무 매력이 넘친다. 철철. 아니 원래부터 이런 재능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원래 춤을 좋아해. 대박. 아 근데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학생은 일단 공부를 하고. 예? 공부도 잘해? 어 진짜? 공부도 잘해? 어 진짜? 얼마나 잘해? 정조 1등? 정조 1등이야. 정조 1등? 야! 정조 1등이? 정조 1등? 레드벨벳? 오늘의 기가 막히는 친구. 이야, 이거 진짜 다 가져오라, 너. 진짜로? 정조 1등. 제가 원래 국제반인데. 국제반. 국제반에서는 그래도 조금. 야, 진짜. 보니까 철철 진짜 매력이 넘치는 태양이가. 와, 약간 이 팬부심. 팬부심이 딱 이렇게 생긴다.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진짜 이거. 아, 어쨌든 우리 태양 학생 너무 감사드리고. 재민아, 그래도 포옹 한번 해줘. 오! 성덕이다, 성덕! 우리 남학생이 춤 잘 추는 걸 보니까 이 학교에 분명히 여학생들 중에도 춤 잘 추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춤 잘 추는 여학생. 아, 춤 잘 춰요? 춤 잘 춰요? 춤 잘 춰요? 잘 춰요. 오케이. 잘 춰요. 둘 다 잘한다. 한 번에 안 맞춰본 건데. 인정. 아니 박자감이 딱딱 맞아요. 야, 나 뒤에서 보고 아린인 줄 알았다 이게. 인정. 너무 잘하더라. 너무 잘했죠. 네, 너무 잘해요. 오, 진짜 이렇게 재능이 많아요. 우리 2라운드도 우리 지지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자 그럼 얘들아 고생했어. 밥 먹으러 가자. 출발. 밥 먹고 왔다. 2라운드 타격 게임 지지 게임단 승. 야, 니들 진짜 잘 나온다. 네, 진짜 잘 나와요. 샐러드 안 좋아하는데? 대박이다. 오늘. 근데 원래 이렇게 급식이 잘 나오나? 너무 좋은 학교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다. 아니, 이 학교 메뉴 중에 역대급 메뉴 있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 역대급 메뉴요?
얼마 전에 감바스? 아, 스페인어 특식. 감바스가 나와요? 감바스랑 운전살 스테이크. 감바스 그거? 뭐야, 전공이 뭐야? 저는 생물 쪽이랑 환경, 식품 이런 과학도 이공계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토양 같은 거 전문가가 돼가지고 토양 관련 거. 아, 저는 법에 관심이 있는데. 법? 아, 그럼 판사 되라, 판사. 제 꿈이. 어, 다 해봐, 다. 진짜. 네. 다 해봐도 돼.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요, 진짜. 아니, 두번 이겼어요. 두번 이겼어, 두 번. 두번 이겼으면 다행인 거야. 다행인 거지. 아니, 그리고 우리 배지가 지금 오늘은 얻을 수도 있어. 이거 알죠? 여기 이 빈자리가 배지 자리래요. 아, 진짜요? 나는 지금 2라운드를 했지만 네? 기억에 남는 건 NCT 팬밖에 없어. 아~ 그 친구가 이번 방송 살렸다고 봐야지. 세환이가 나보다 분량이 많을 수도 있어. 오,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저기 뭐야? 그 졸업생들 사진 아니야? 우와, 나무에다가 그래? 이렇게 나는 거. 맞지? 진짜로? 그래. 와, 이게 명예의 전당이야. 야, 우리도 사진 넣어놓자. 하나 바꿔 갖고 가. 어, 이거? 야, 이 학교를 빛낸 셀럽 이런 거 해가지고. 우후. 이게 뭔데? 아, 좋다. 와, 날씨 좋아. 이게 좋다, 진짜. 와, 여기는. 아, 야, 호. 어, 어? 뭐야? 와. 뭐야? 왜 우리는 기선제압 하는 거야? 이게 좋네. 이 공간이 좋아. 야, 우리 뒤에 앉아 가지고 음악 듣자. 음악 듣자. 페스티벌하네. 뭐야, 뭔데? 우와. 뭔데? 이런 멋진 곳에서 또 야외 음악회도 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공간의 울림도 너무 좋고, 아, 뭐 내가 또 좋아하는 게 토토로인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딱 들어왔을 때 이거 스피커 튼 건지 아니면 진짜 연주한 건지. 아, 이거 연주를 너무 잘하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오케스트라 그래서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했나요? 특별한 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바로 보러 갈까요? 아, 네, 좋아요. 오! 오! 이거 우리 노래인데? 어, 어, 맞네? 어! 어, 바바바바바. 예! 오! 야! 와! 비밀장아. 아! 야! 감동, 감동. 아니, 우리 잘 들었는데 우리가 또 보답 한번 해야죠. 우리 멤버들이 또 악기를 잘 다뤄. 저 뭐야? 진짜 드라마 같다, 쟤는.
여러분의 음악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오늘 날씨만큼이나 우리 성적이 지금 너무 좋아요. 수업 중인데? 아, 수업 중이었어. 조용해. So if you think of the a body as society, so you have what's inside the body, different organs, right? Like your heart. 야, 근데 영어로 쓰여 classroom. And it all has to work together. 야, 외국 선생인데? Right? Might be education, something like that, right? So this is just like. 야, 외국 선생인데? Well, society is kind of the same like that if you are a functionalist. So anyway, if you're a functionalist, what's going to happen is, according to something called modernization theory, if you are a functionalist. So you might think, for example, that the heart might be your family, and the stomach might be education, or something like that, right? So this is just a sort of analogy. 어떡해. 영어 할 줄 아시는 거 있어요? 들어가. 나 다 알아들어. 어때? 위 인사이드 오케이? Who are you? I am I. Just please. 오케이. 이거 그래 가지고 난 나야. 와, 여러분들 그 수업 중인데 저희가 불쑥 들어와서 죄송해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받는 수업이 어떤 영어 수업이에요? 어? 사회야? 아니, 영어 수업이잖아. 이게 무슨 사회학이야? 사회학을 영어로 수업을 진짜로? Okay. So my name is Liam Birch. Liam Birch. Yes, I'm the social studies teacher at Chongshim International. Chongshim? Chongshim. Sorry. Chongshim. Do you have a question? Are you marrying me? Yes. Not you. Are you married? Are you married? Yes. Ah, yeah. 순간적으로. 깜짝이야. 질문하면은 학생들도 영어로 대답하고. 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놀 땐 도대체 뭐예요? 게임해요. 게임 좋아해요. 컴퓨터로 게임할 시간이 돼요? 나가가지고 자치기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윷놀이 하진 않지. 그렇지. 비석 던지기 이런 거 아니지. 그렇지. 아니 그러면 요즘 뭐 유행하는 모바일 게임 뭐예요? 여러분 뭐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나 뭐. 우리랑 한번 게임 할 만한 거. 리듬 게임. 슈스엠. 오늘 리듬 게임이구나. 3라운드 모바일 게임. 동그란 패턴을 타이밍에 맞춰 터치하는 단순 리듬 게임으로 플레이어의 순발력과 리듬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같은 곡으로 1대1 승부 후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며 먼저 3승을 차지한 팀이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도 게임장 있습니까? 게임장 설마. 있으면 좀 나와보시죠. 게임장. 여기도. 뭐야. 막이라나. 5명이 해야 되는데?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은 누구예요, 그럼? 잠깐만, 네 명밖에 없는데? 선생님! 잠깐만, 네 명밖에 없는데? 선생님! 다섯 분 중에 먼저 하실 분 누구예요? 용진 선배님이랑 너 개그맨 후배야? 우리 개그맨 후배예요, 개그맨 후배. 노래를 아주 잘 골랐어. 누구 노래야? 제 노래죠. 제 얼굴이 나오죠, 여기. 고맙다. 자, 어떻게 노멀로 하도록 가요. 빠빠빠.
좋아, 침착하게. 우리들이 나타나면, 우리들이 나타나면 승리한다. 자,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들은 승리의 승. 결정한다. 어디 보자, 보자, 보자. 모두 함께 외쳐보자. 잘한다. 이겨보자. 됐어. 확실하게 기난지한 됐어. 이든 화이팅. 이든 화이팅. 이든이. 오, 잘해, 잘해. 아, 박자 안 좋지. 아, 이든이 잘한다. 아, 잘한다. 오, 아, 안정됐어. 이든 선수. 안정됐어. 못 한다며. 어, 너무 잘하는데? 박자를 정확히 하네. 안 돼! 잘해, 잘해. 올콤보인데, 올콤보? 야, 뭐야? 뭐야, 잘하는데 안 틀린다. 베이스야? 아니, 아니 몰라요. 저 계속 못 한다 그래가지고. 오. 뭐야? 야, 내 승이야. 잘해. 안 돼서. 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밖에 안 틀렸지? 네. 아, 얘 너무 잘하는데? 이거 아니었어요? 오! 키파! 어려운 거 나왔다, 어려운 거. 이거 잘해야 돼. 사실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게? 어? 네.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아, 저... 너 처음이라고? 너 진짜 솔직히 말해, 처음이야? 진짜 처음이에요. 나 열 번째인데? 자, 그러면 다음 선수 또 나와주시죠.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네. 오케이, 오케이. 저는 미스터 택시. 아! 자, 간다. 버치쌤 벌집 내자. 오! 오, 잘하는데? 좋아, 스타트 좋아. 아, 좋다. 퍼펙.
우리 효정 양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다 좋아. 잘했네.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살짝 느려 손이. 어 좋아 형. 아 미스가 하나씩 나와. 따라다 따라다 따라다. 와. 자 형 이거 형 잘한 거 잘한 거. 아, 제발. 제발. 굿작, 굿작. 굿작, 굿작. 인정, 인정. 잘했어, 잘했어. 인정, 인정.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자, 그러면 다음 선수 또 나와주시죠. 아. 누구랑 할 거예요? 신동돌. 아, 아. 가자. 그림 기억 속에 그죠? 마마시타, 마마시타. 헤이, 마마시타. 아야야야야. 어디 먼저 할래요? 제 먼저 할까요? 먼저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맞아. 아, 패턴은 봐. 이거, 와, 야, 이거 순서 중요해. 패턴은 봐. 오케이, 오케이. 패턴을 먼저 봐. 오케이. 어, 뭐야? 어, 어 너무 잘해. 아, 어, 왜 이렇게 어려워? 와. 커맨이라도 기대하고 있니? 이만한 놈이 그 세상 맞지? 아, 너무 잘해. 야, 어, 어, 나 벌써 못하겠는데? 우리 겨우 무슨 일이 있어 모르겠다 춤이야 너무 어려워 우리 노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야 야 120만 넘었어 적당히 자 가자. 우리 동희가 한번 봤어 그리고 지금 저 친구 하는 거를. 야, 그렇지. 야, 네 노래야, 네 노래. 아, 어렵다. 아, 편하게 생각해, 네 노래야. 여기서부터 어렵더라고. 와. 어, 왜 이렇게 잘하셔? 너무 잘하시는데? 이겼어? 190만이야 너. 와우! 잠시만요. 어떻게 된 거야? 196만. 아, 아깝다. 와, 하나 차이, 하나 차이. 야. 이겼다,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이건 이겼다. 아! 아! 내가 지면은 맞아. 사실 지는 거니까 떨렸어요. 이게 사실은 그냥 집에서 혼자 하면은 뭐 그냥 끊기든 안 끊기든 뭐 다시 하면 되지. 맞아. 맞아. 와, 여기 있으면은 막. 갤러리가 너무 많아. 그래, 갤러리가 아, 많지. 아, 그리고 아, 앞에서 또 오, 오, 이거 하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것 같잖아. 그렇지, 그거. 아. 너는 그나마 매너해준 거야. 나 할 땐 내가 잘하니까 옆에서 안 돼! 안 돼! 이거 했다니까. 3라운드 리듬 게임, 쥐지 게임단 패! 청심국제고를 접수하러 먼 길을 달려왔다! 취재 게임단!
같이 할래 지지 메인 이벤트 중계를 맡은 게임 캐스터 전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해설을 도와주실 분 사이버사커 리얼사커를 넘나드는 진정한 월드클래스 해설위원 감스턴. 아, 네, 안녕하세요. 감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스 해설위원 나왔다고 하면 종목이 뭔지는 바로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Are you ready? 주시겠습니까? 과연? 아! 저는 키보드로 게임을 할 줄 몰라서 예, 제 전용 패드를 가져왔는데 사용하셔도 뭐 저희가 이길 거기 때문에 네, 즐기는 자는 또 못 이기잖아요? 저희가 또 즐겨서 경기를 임할 테니까요 각오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적당히 봐드릴게요. 네, 청생 부채고 피파 엔드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김민경 선생님이랑 태연이가 연습 중. 태연아, 김민경 선생님 지금 5분 하셨는데 어때? 잘하셨습니다. 정말 그 방송용 렌즈 고마워. 에스가 패스? 에스가 네. 패스라고? 네. 에스가 패스였다고? 네. 아닌데? 근데 슈신데 왜 에스가 패스야 하필? 영어 헷갈리게. 그 모르겠어요. 그치 알아? 네. 어. 쌤! 그거 되게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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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곧 잠시 휴식 시간 첫 승리 기념. 네, 저도 먹을게요. 네, 저는 아이들한테 고등학년 부장으로서 가장 늘 이제 뭐 매일 늘 교내에서 오락을 하지 마라라고 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오락을 하게 됐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오락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공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태연이한테 많이 혼났고요. 네, 이번 게임 끝나면 다시 저희 이제 사제지간에 관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제지간에 관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연습 우리 엄나방의 푸시 연습을 엄청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김민경 쌤이 너무 좀 못하셔가지고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분들보다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공을 명심할 거는 3초 이상 끌지 마요. 오케이. 뭘 해보려고 하지 마. 아, 오케이. 일단 같은 편이 모이면 S로 패스를 찔러 넣어. 공 오면 무조건 패스야. 미니맵을 잘 봐야 돼. 미니맵. 미니맵도 있었나? 톱 누구? 도나이도. 누구냐? 만주키 치는. 안쓰는. 디발라? 여기 디발라? 피아니치랑 마트이리. 피아니치 마트이리. 오케이. 관제탑을 할 거예요. 첫 골 넣자. 세레머니 바로. 아, 하세요? 쌤 하세요. 우리 어떻게 하는 건데? 뒤에서 따라하면 돼. 네. 아, 그래? 엄청 쉬워요. 여기 나와. 아니, 그럼 뭐 눌러야 돼? 자판 빨리 알려줘. 아니, 아니, 실제로. 실제로? 아, 실제로? 예. 아, 기본적으로. 게임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 리얼 사건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3대3으로 진행된다. 이 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3대3은 이제 혼자 하지 않고 3명이서 팀플레이로 하기 때문에 패스 플레이를 많이 하고 개인 플레이를 하면은 이건 경기 지는 겁니다. 아, 네. 예. 오늘의 메인 대결 종목은 온라인 축구 게임. 그렇지. 각 팀당 3명의 선수가 출전. 3대3 대결을 펼친다. 전후반 각 15분씩 총 30분간 진행. 더 많은 골을 넣어 최종 승리의 영예를 차지할 팀은 과연? 자,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유벤투스가 우리 언더방 FC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GG 게임단 FC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너도 오른쪽. 야, 오늘 오른쪽으로 가야 돼. 골 어느 쪽이야? 야, 이쪽이네. 오른쪽 넣어야 되지. 오케이. 야, 야 잔디 냄새 난다. 잔디 야. 냄새가. 정재 화이팅! 아!
예, 지지게임단입니다. 자, 신세계 우리 엄나방 FC고요. 그렇지, 뛰어. 자, 신동. 자, 측면 들어가죠. 자, 반대쪽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요. 네, 올려줬고요. 아~ 에이, 올려야지 왜 밖으로 차버립니까? 아, 오케이. 아~ 자, 대포건. 대포건. 박수 자, 자기 짝으로 가요. 내로 샷! 아! 아쉽습니다. 슛! 슛! 자! 형 방금 신동한테 패스 준 거 너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지. 올려 돼. 바로 올려. 태민 올려. 태민 올려. 아. 아빠. 그렇지. 뛰어. 때려. 아 오케이. 지금 너무 좋다. 잘한다. 계속해서 공격 기회 이어갑니다. 자, 지지 게임단. 자, 대포건 짧게. 아. 공 많이 끌지 마. 공을 많이 끌면 안 돼, 패스 바로. 됐어, 밑에, 준영아, 밑에! 아, 좋아! 선생님 좋았어요, 패스했어요! 야, 변잖아! 아, 좋아! 선생님 좋았어요, 패스했어요! 잘랐습니다! 버터분 김태현 샷! 김태현 샷! 맞습니다! 발끝으로부터 시작된 선취골. 아, 1등을 앞서 나갑니다. 다시. 자, 신동. 어, 패스할데가 없어. 신동이 재민에게. 자, 신동이 재민에게. 자, 잡았습니다. 왜? 자, 김태현. 자, 인터셉트 이후에 반대쪽에 선생님 있어요. 자, 인터셉트 이후에 반대쪽에 선생님 있어요. 와우! 동진아, 빨리 와! 전반전 경기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양팀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네네, 김민경 선생님이 잘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도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김태현 학생이 빠졌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지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굳이 김태현을 쓰지 않아도 잡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야, 근데 왜 이렇게 떨리니? 떨려. 어, 너무 재밌어. 아, 너무 떨려. 침착하게만 하면 돼. 오케이, 침착해. 전 진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알려주셔야 돼. 막 해도 돼. 근데 될 수 있으면 패스만. 살살 아시죠? 야, 잠깐만. 김태현은 여기 딱 이렇게 옆에서. 제가 옆에서 계속 쉬지 않고 다 있습니다. 아, 너 너무 더워 지금. 너무 떨려. 엄나방이. 조금만 더 끌어주면 됩니다. 뭐 지금까지 괜찮고 하지만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용도 중요하겠죠? 오! 아프시다. 네, 그렇군요. 쇼패스가 되면 모르는데 너무 밀집된 상황이라 쉽지 않습니다. 자, 지휘 잡았죠? 대표권! 대표권이 형, 3번 들어가봐. 용진에게. 자, 용진 어디에 줄 데가 없나요? 줄 데가 없어요. 누가 받아주라고 해야지 줄 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선수들이 계속 말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을 안 하면서 하면 안 돼. 이 게임은 말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팀플레이의 기원입니다. 대화! 자, 잡았고! 나 무서워. 앞에! 그렇지! 아, 가자! 어, 나, 어, 때려! 형, 때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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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만약에 무승부가 되면 어떡합니까? 무승부가 되면은 그 다음 경기 한 경기를 더해서 골든골 제도로 갑니다. 아, 넣으면 끝나는. 네, 넣으면 끝나면 먼저 넣으면 끝나는. 네. 네.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두 골만 더 넣자. 두 골만 더 넣자. 수비에게 맞고 오! 왔어요! 그냥 패스하면 돼요! 네! 그렇죠. 그냥! 안돼! 슛! 오케이! 아~ 형 정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가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괜찮아! 경기 종료 시간 90분을 남겨놓고 85분이라고 있습니다. 나 이제 마음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차! 네. 이거! 바로! 할 수 있다! 1대1! 1대1! 잘하면 돼요! 멋있게 늦죠? 이제 멋있게 늦죠? 가자! 자기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 짧게! 오! 그렇죠, 좋아요! 자, 아, 그리고! 유현아! 준비했는데, 그렇죠, 좋아요! 자, 아, 김돈! 자, 아, 김돈! 샷!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로. 잘했어요. 엄나방 FC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도 잘하고 놀기도 잘 놀고 공부까지 잘하는 아주 멋진 학생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이기셔서 이번 축제 기간에 여러분들 스마트 TV를 마음껏 쓸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기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야 딱 기다리고 있어. 전국 모든 고등학교를 접수하는 날까지 같이 할래? 지지! 나빠졌다고 이현태가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앞에 아니, 애들이 그렇게 게임을 잘할지 몰랐다. 야, 넌 왜 안 왔냐? 뭘 안 합니까? 아, 대기근 앞서 있다.